저전 창춘서라 마녀보감. 저 마녀보감 연출 조현탁이라고 합니다. 마녀보감 집필을 맡은 양준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사회인입니다. 허준 역할을 맡은 유시윤입니다. 저 2년 만에 나와서 많이 떨리고요. 사실 절반 정도 떨리는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랑 소리 역을 맡은 김재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년 역할을 맡은 박시영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범죄만 하십시오. 제발 범죄만 하십시오. 왕의 후사를 만드는 것은 궁의 가장 커다란 거사입니다. 그 거사를 그르치려 하는 것은 반역이 아닙니까? 만약 네가 또다시 하늘의 뜻을 거스려 한다, 이번에 나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애초에 공평하지도 않은 운명의 수능하는 삶, 그것이 정녕 대감이 말하는 하늘의 뜻입니까? 내 인연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게 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주인을 물어? 오호, 야 이게 다 얼마냐? 어? 야.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연희를 돕겠습니다. 일체 이중조 심해무별법,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동네야.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어디 있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멈출 수 있었다면 진작 멈췄을 것입니다. 이제 저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드트하지 공만이 파동네요. 우리 드라마에 이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연이긴 한데 그게 내 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 연은 아닌데 그게 꼭 그게 내 연이어야만 하는 그런 그. 근데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하는 대본 리딩이라서요,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요. 기나성 같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즐겼어요. 네. 아, 정말 이 순간 되게 그리웠는데 좋습니다. 저도 좋은 선배님들과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색하네요. 우리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럼요. 네네네. 처음 봤어요 오늘. 예. 다채로운 즐거움 JTBC.